세상에 정답이 없다라는 걸 처음으로 알려준 게 예술이었었어요. 제가 그 핵심을 알고 나면은 그때서부터 기획이 쫙 풀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회수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한테 사실 조회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아니에요.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지금 문화예술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에서 CEO로 재직 중인 이지현이라고 하고요. 제가 일하는 회사는 널리한 문화예술이라고 합니다. 널리한 문화예술은 예술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스타트업이고요. 저희는 예술의 재미는 예술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다 라는 모토를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통 사람들이 되게 예술에 많이 집중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더 집중하고 있는 거는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인 이야기예요. 사실 예술 그 자체라기보다는 예술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더 재밌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야기를 만드는 회사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스타트업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 하면은 사실 그거 자체는 누군가에게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 추상회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 난해한 개념 미술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앞에서 뭔가 그냥 어렵다 하고 가버릴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는 그 예술 작품 자체보다는 그 예술에서 파생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게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영상을 만들 때 혹은 콘텐츠를 만들 때도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지 가장 재밌는지를 찾으려고 해요. 혹시 몬드리안 작품을 아시나요? 만약에 일반적인 콘텐츠라고 하면은 몬드리안은 누구인지, 몬드리안이 왜 이걸 만들었는지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몬드리안의 작품에는 왜 대각선이 없을까? 사실 그 몬드리안 작품을 풀어낼 수 있는 방식은 되게 다양한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는 대각선이 왜 없을까? 라는 형태로 풀어낸 사례인 거죠. 가장 저희를 좀 많은 사람들과 예술계에 알렸던 컨텐츠가 하나 있는데, 그게 호크니의 작품에는 왜 물이 많을까? 였어요. 그게 사실 작년에 호크니가 대규모로 국내에 전시가 한번 열렸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호크니에 대해서 약간씩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콘텐츠를 해서 좀 더 성공을 했던 것 같고, 그게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였는데, 아무래도 국공립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알고 있었고, 또 국공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 콘텐츠를 보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내부적으로 야 우리도 이렇게 좀 만들어봐, 약간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했다라고 건너 많이 들었고, 문화예술 쪽에서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작가 그리고 흥미로운 작가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좀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식을 잘 못 찾고 있었던 분들은 이제 서서히 저희를 찾게 됐던 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흔히 좀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걸 조회수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한테 사실 조회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아니에요.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시청 지속 시간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핵심 성과 지표 KPI라고 하는데, 그 KPI를 얼마나 사람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봤냐로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의 콘텐츠가 어그로 끌려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재밌어서 끝까지 보는 게 저희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좀 끝까지 몰입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인데, 이런 식으로 각 콘텐츠를 만드는 곳들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추구하는 것들을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지, 그 지표들만 잘 설정이 되면 흔들리지 않고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콘텐츠의 진짜 팬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들면 자연적으로 좋은 콘텐츠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원래 널리한 문화예술이 지금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2년 반 전만 하더라도 보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강대학교 동아리 학생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채널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보다는 페이스북이 좀 더 강세였던 시기였어요. 그때 저도 이제 예술 경영을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으면서 그 채널을 받아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보는데 사실 되게 충격적으로 좋았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영상이 엄청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을 때였는데, 진짜 그냥 왜 좋았다고 평가를 하냐면
그냥 보면은 이제 무조건 끝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우연한 계기로 그쪽에서 일하고 계셨던 에디터분께서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때 그 널리한 문화예술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 제가 이제 그 한번 인터뷰로 참여를 하게 됐었는데 한 몇 달 뒤에 입사 제안을 받아서 이제 들어가게 됐던 케이스였었어요. 사실 저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이벤트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되게 서서히 어떠한 그 우연적인 것들 그리고 의도적인 것들이 합쳐져서 그 사람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부모님이랑 미술관을 몇 번 간 적도 있었고 이런 기억들이 그냥 제 안에 잔존해 있었겠죠. 그러다 이제 경영학과에서 제가 입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가 국민대학교였는데 디자인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되게 조용해서 거기서 맨날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서적들을 들춰보면서 미술사학 책도 읽게 되고 뭐 미학 책도 읽게 됐는데 이 미술사 이론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론을 그냥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그냥 살면서 언젠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인문학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미대를 무턱대고 찾아가서 나 복수 전공을 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이 일단은 학부에 미술사학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대신에 페인팅, 그러니까 실기를 가르치는 회화과에 들어와서 여기에 이제 열려있는 이론 수업을 들으면 될 것 같다. 회화과에서 부전공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제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경영학이랑 완전히 다른 학문이었던 것 같아요. 경영학에서는 항상 좀 이렇게 명확하게 흘러가는 프로세스를 배우잖아요. 근데 미대를 딱 들어갔는데 일단 그림을 그리고 로비에 모여서 크리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끝이 없고 답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아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학문만이 전부는 아니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추후에 예술경영이라고 하는 학문을 알게 돼서 딱 이제 저의 전공 두 개가 합쳐진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서 대학원에서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까지 이어져 오게 된 거죠. 저는 예술에 엄청 열렬한 애호가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분야에서 일을 한다라는 거 소위 이제 덕업일치라고 하잖아요. 그거만큼 좋은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성덕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양날의 검이기도 한 게 있어요. 이제 전시를 볼 때도 뭔가 내가 온전히 즐기기보다는 약간의 이거를 어떻게 풀어내지? 약간 이런 식으로 직업병처럼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로 인해서 뭔가 예술이 주고 있는 본연의 즐거움을 내가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면서 좀 한편으로 아쉬울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 덕업일치가 동시에 되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또 예술로 푸는 그런 아이러니한 삶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좀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를 즐기는 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람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소통에서는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왜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대화 이면에 그 본질에 좀 더 초점을 두다 보면 좀 더 빠르게 소통이 이루어지고 아, 저 사람 저런 걸 원하는 거였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한 미술관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설계를 하자라고 의뢰를 주시는데 항상 미팅 자리에 가면 저는 그래서 저를 부르신 이유 그러니까 이유와 왜를 가장 많이 물어봐요. 표면적인 말들이 처음에는 오고 가요. 뭐 전시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왜 잘 됐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본질을 찾아 나가다 보면은 제가 그 핵심을 알고 나면은 그때서부터 기획이 쫙 풀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걸 되게 즐거워하고 재밌어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이제 성격에 있어서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 강점에서 연결된 약점일 수도 있는데 좀 명확한 것들을 최근에는 너무 많이 추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꾸만 뚜렷한 답을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돌이켜봤을 때 제가 예술을 좋아하게 됐던 이유는 그 세상에는 나에게 너무 많은 정답을 요구하는데 유일하게 예술은 정답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좀 약간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고 좀 더 모호함과 불분명한 것들에 익숙해지고 싶다.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랑 대화를 할 때는 그러한 지점들을 고려하는 게 되게 대화를 할 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저한테 뭐 예술 쪽에서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직업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걸 하고 싶냐고 물으면 보통은 현대자동차에
뭐 아트 마케팅 쪽에서 뭐 약간 브랜드 디렉터로 일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때도 본질적으로 질문해요. 그걸 왜 하고 싶은지. 그거를 막 찾아가다 보면은 결국엔 그 사람이랑 30분을 대화를 하고 나니까 그 끝에는 자기는 기업들이 좀 문화예술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그 제조업도 예술을 사랑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그런 기관들이 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실제로 예술 생태계에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아 그러면은 당신이 하고 싶은 거는 대기업의 아트 디렉터가 아니고 그 기업들 사이에서 예술의 가치를 알리는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 한 줄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태도가 왜 중요하냐면, 저도 사실 인턴을 지원하거나 이럴 때 되게 많이 이제 탈락도 해보고 그러는데, 그 탈락이 그렇게 크게 타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그냥 내가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기관과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내 목표 자체는 그 회사에 입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격도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직업 혹은 하나의 기관, 재단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더 큰 차원의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많아질 것 같다. 또 경영학과에 들어갔지만 대기업에 취업을 하지 못했고 그런 좀 주요 기관들의 인턴들은 항상 떨어지고 이랬었는데, 그때마다 되게 내가 세상의 정답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예술을 공부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저의 쓸모, 그리고 아 이게 되게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이 꼭 정답만 있는 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좀 큰 깨달음을 줬던 것 같아서 그게 예술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정말 100% 200% 만족하고 있고, 내가 억지로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 거에서 오는 특유의 에너지들이 항상 존재하는 것 같고,